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지만 실상 우리는 자신조차도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확신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0년 전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병이 나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아무래도 이런 병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의료기술도 미진했던 때인지라 의사도 대충 환자의 의견에 동조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진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첨단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뇌파검사, 간염검사, 내시경검사, 장검사 등 기계로 정확하게 인간이 병든 부분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면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살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얼굴이 노랗게 변하여 간암으로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멀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아프면 두통약 사다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뇌종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정상이라고 고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하여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자신의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동물화시키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 잘 입고 잘 먹고 쾌락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비문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영혼의 거울인 성경으로 위를 들여다보고 뇌파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로 투시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진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3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련에서도 성경은 줄기차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도 성경은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매년 6억 권 이상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 죽음, 심판, 피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원색적인 단어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색적인 용어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색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허무라는 말로
죄를 약점이라는 말로 사실을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병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바른 진단이 나올 수 없고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른 진단을 말해주는 참된 영적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의사와 미국 의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의사는 병을 진단해서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분명하게 암이라고 환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국 의사들은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암을 수술하고도 조금 안 좋아서 그 부분을 떼어냈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환자를 거짓말로 위로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사실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눈물을 닦습니다. 잘못하면 환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들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수술을 해도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환자의 요구대로 합니다. 수술도 포기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며 물어보고 신앙을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차츰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알려줄 때 바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바르게 진단해 줄 때 인간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독하고 고통을 당할 때 술집을 찾고 친구를 찾고 담배를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마음의 번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고백을 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쫓아가서 깃발을 세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링컨은 시간 제한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카페트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가 찾은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송축합니다. 오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